지금 여태까지 5번 진게 전부 1대2예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안타깝게 지고 하다 보니까 또 계속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랬던 마음을 것 딱 편안하게 같거든요. 놓고 하면 다시 예. 또 반전의 계기가 또 생길 수도 있죠. 네,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강팀입니다. 서봉수 선수의 마지막 숙제는 상변을 잘 메워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막았다가는 바로 대번에 아, 역전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여가는 수도 조심조심, 네, 안쪽으로 확실하게 조여 두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단수를 쳐야 돼요, 원래는. 네. 흑의 입장에서도 아마 미세하면은 이렇게 쳐야 될지도 아, 몰라요, 미세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네요. 워낙 차이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네. 당연히 이어서 뭐 한두 집이야 뭐큰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놓고 따낼 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그냥 따내면은 여기 하나 메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이야 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 0.01%의 변수도 없애야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어 놓았습니다. 이제 다 두었네요. 최기병 선수나 부천 안타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패배고, 그렇습니다. 서봉수 선수는 정말 대단한 승부사다라는 걸 네. 또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역시 이 승부사의 승부호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역시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거. 네. 아, 정말 백의 집이었던 곳이 상변이 저렇게 크게 잡혔으니까요. 지금 네. 최기병 선수가 완전 멘탈 붕괴인 게 아. 요 하나도 따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잘못 봤다고 이제 사연을 보냈죠. 네. 지금 그만큼 오늘 대국이, 아, 정말 정신혼미하게, 예, 힘든 싸움들이 너무나 계속됐기 때문에, 이거는 예. 상처가 큰 패배예요. 개인의 패배, 그렇습니다. 팀 패배까지. 예. 거기에 오늘 사실 천승 도전도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쓰러질 때까지 마셔야 되는데 또 아, 내일 대국이 내일 또 있어서 있어요. 내일 시니어 바둑리그 6라운드 통합 라운드 경기가 오전 10시에 네, 생중계로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흑은 36집. 네. 아이고. 지금 백집은 반면 16, 반면 아, 좀더 있네요. 17집, 네, 10집 17집. 반 차이네요. 네, 흑 10집 반승입니다. 예. 아, 상변에서 네, 지금 최기병 선수의 저 미소는 미소가 아니에요. 네, 웃는 게 아닌 상황이죠, 지금. 예. 최규정 선수 참 마음이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KH 에너지 주장 서봉수 선수가 10집 반승을 거둬냅니다. 역시 정말 대단한 선수